호미반도인 포항 호미곶 대동베리에는 구룡소라는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돌개구멍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데 관리의 손길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호미곶에 있는 지질 명소 구룡소 돌개구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초입부터 절벽에서 떨어진 낙석이 길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느낀 주민들이 낙석 위험이라고 바닥에 써놓기까지 했지만 안전장치나 시설은 없습니다. 태풍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은 부서져 흩어져 있고 철근까지 빠져나와 위험천만입니다. 이 일대가 전국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구간이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거의 손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건 많습니다. 낚시객들과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쓰레기가 나뒹굴자 급기야 주민들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는 문구까지 남겨놨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만 했을 뿐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디든 지자체에서라도 깔끔하게 채워주시면 우리들 보기에도 좋고 다니는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거좀 의아던동 그 도로라도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룡소의 설화와 가치를 설명하는 입간판에 글은 흐려지거나 지워져 읽기조차 힘든 상황. 포항시가 구룡소를 포함한 호미곶 해안당구와 달절리, 주상절리 등 다섯 곳의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가 국가해양정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국가지질공원 안에 있는 구룡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질공원 내 시설물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편 포항시는 지질명소와 호미반도 둘레길 관리는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인 HCN 윤경보입니다.